우리 동네 은발의 패셔니스타가 떴다? 인생의 황혼기, 가장 빛나는 순간을 찍어드립니다. 60대의 나이에도 매일매일이 새로운 할멋쟁이 스타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남들이 뭐래도 자신만의 멋을 가꿀 줄 아는 진정한 멋쟁이 김순문 할머니를 위해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할멋쟁이 스타일이 나섰습니다. 포토그래퍼 남인규, 예비 메이크업 아티스트 석혜린. 평생의 추억으로 간직할 화보 촬영을 위해 오늘따라 의상 고르는 손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할머니. 이것도? 이것도? 네. 이거랑 이거 둘 중에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오늘 이게 이거? 응. 그럼 이걸로 할까요? 응. 네. 역시나 보일 듯 말 듯 과감한 시스루 탱크탑을 고르신 할머니. 이번엔 패셔너블한 할머니를 위해 풀 메이크업 도구들이 준비되는데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좀 곱고 우아한 컨셉으로 이제 어머님들 메이크업 해드리는 게 제 이제 원래 하던 방식인데요. 오늘 와서 어머님이랑 얘기 나누고 하니까 되게 감각도 있으시고 활동적이셔서 오늘 조금 강렬하고 좀 섹시한 컨셉으로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60대의 나이에도 쏘 핫한 느낌을 살리는 것이 오늘 메이크업 포인트. 어째 긴장감이 묻어나는데요. 땅 아니라 이 간격 이 간격이 너무 머니까 잠깐만 얘만 조금 천마리만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패션 센스만큼이나 메이크업도 내 스타일대로 느낌하니까. 원래 실제로도 미간이 넓어 보이면 나이가 좀 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은 지금 미간을 조금 좁혀달라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이게 너무 넓으면 좀 바보 같아. 맞아.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괜찮아요? 특별한 할머니의 특별한 변신을 위해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그 어느 때보다 정성을 다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강렬한 레드 립스틱으로 마무리하면 섹시 메이크업 완성. 헐 보세요. 어떠세요? 응?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보면 볼수록 화장이 마음에 쏙 든 할머니. 눈을 참 예쁘게 잘했네. 눈이 참 마음에 들어. 할머니 같진 않잖아. 하지. 4년 있으면 70인데 내일 모레면 70인데도 아직도 마음을 오래 풀어놔내려서 야, 그 할머니한테 따라가서 할머니처럼 해야 되는데 그 자꾸 젊게 하고 싶은 거야. 화장도 그렇고 아직 철이 덜 들었나 봐요. 언제 철 들어. 잠시 후 꽃단장을 마친 할머니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시는데요.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 섹시 여전사로 완벽 변신. 어때요, 여배우 포스가 따로 없죠?